여러분, 사냥과 낚시의 차이를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사냥꾼이 되게 하리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사냥은 어때요? 공격적이고 폭력적이에요. 총을 쏴서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쩔뚝거리면서 걸어가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나 낚시는 부드럽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냥은 대결로 이루어진다면 낚시는 매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가서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고기가 잡히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지렁이 미끼를 싫어합니다. 더러워. 그래서 대충 낍니다. 그러면 낚시를 던지는 순간에 바늘이 떨어지긴 하는데 미끼가 떨어져 나가서 한 번도 제대로 잡지를 못하는 것. 기억하십시오. 평생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보통 큰 목회, 큰 집회, 예배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지만 개인적으로 전도하는 일을 해보지 않고는 내게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해 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이 신학교에 부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대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왜 불러주셨습니까? 우리를 부른 이유는 전도하기 위해서다. 이 AI 시대에 그 미련한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시지만 그 미련한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지금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훈련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목적, 목표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낚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높은 지식, 많은 성경 지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희들과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들었다, 우리도 찾고 싶다, 나도 따라가고 싶다, 나도 예수님을 믿고 싶다, 그렇게 고백하는 현장을 만들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이 다른 10명이 나를 붙들고 내가 너가 믿는 예수님을 믿고 싶다고 할 정도로 삶의 전도가 이루어지는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니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전도하겠다가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생명 살리는 일들을 위해 함께 나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복음으로 리바이브 POTS